fight the world, I fight you, I fight myself. I fight God, just tell me how many burdens left. I fight pain and hurricanes, today I wept. I'm trying to fight back tears, flood on my doorsteps. Life and living hell, puddles of blood in the street. Shooters on top of the building, government aid ain't relief. Earthquake, the body drop, the ground breaks. The poor run with smoke lungs and scarred face. Who need a hero? Hero. You need a hero, look in the mirror, there go your hero. Who on the front lines at ground zero? Hero. My heart don't skip a beat.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결선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 및 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스타 2022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4회를 맡게 된 개그맨 서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또 1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더욱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이하는 지스타 코스프레 어워즈는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코스프레 축제로 매해를 거듭하면서 이 참가자들의 퍼포먼스 수준과 캐릭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 43팀의 치열한 예선을 통해 오늘 최종 결선에 오른 12팀 중에 아쉽게 참가 포기를 한 한 팀을 제외한 총 11팀의 불꽃 튀는 경쟁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게임 코스프레의 심사위원분들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전문 박상범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뭐 말이 필요 없죠. 최고의 코스플레이어 스파이럴 캐치의 리더 타샤님 나오셨습니다. 자, 역시 스파이럴 캐치의 도레미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패션의 리더 복면가왕의 가면 원조 디자이너이자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죠, 황재근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재근 디자이너님, 그리고 우리 스파이럴 캐치 타샤와 도레미님, 그리고 박상범 기자님의 날카로운 심사를 통해서 1등 한 팀, 2등 두 팀, 3등 세 팀, 그리고 특별상 인기상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금부터 펼쳐질 텐데요. 준비하신 모든 것들 떨지 말고 완벽하게 표현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결선의 심사 규정은요, 의상, 소품, 그리고 원작 재현도 및 완성도와 캐릭터를 활용한 재현 및 이해도, 그리고 무대 연출 등으로 평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지금부터 지스타 2022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굉장히 예 인상 깊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또 현재도 예 거의 뭐 한 10년째 롤을 하고 있는 유저로서 롤 코스프레를 하신 분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다양한 게임의 다양한 캐릭터를 멋지게 소화해 주실지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팀은 리얼 코스팀입니다. 캐릭터는 이터널 리턴의 알렉스 그리고 유키입니다. 촛보 요원인 알렉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6개 국어가 능통하고요, 모든 무기를 이루는데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검도부 유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독자적인 스택인 단추를 관리하며 고정 피해를 꽂아넣는 딜링이 주특기인 후반 지향형 캐릭터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터널 리턴의 알렉스와 유키의 첫 참가자 무대를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쳇바퀴 같은 여긴 조여오는 시간의 숨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선 폰에게 모든 영광을. 이번엔 제 차례로군요. 자, 임무를 시작해볼까? 그럼 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약하니까. 조금 많이 따끔할 거예요. 자, 어디쯤 있으시려나? 미리 자리를 좀 잡아둘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겁내실 줄은 몰랐어요. 정확하게 베어드리겠습니다. 제법인데요? 잠시 집중. 이것을 나가는 건 임무를 마친 뒤가 될 겁니다. 앗! 앗! 타깃을 확인했습니다. 탐색하고 파괴합니다. 이번 임무도 성공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로군요. 조금은 부끄러운 기분이 드네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묘비를 늘릴 준비를 해야겠군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야, 저 너무나도 멋진 연출을 보여주셨어요. 야, 마지막에는 예, 약간 이 피 연출인가요? 팡 터질 때, 저도 옆에서 보다가 닭살이 쫙 돋았습니다. 예. 아, 단점이 있다면은 치울 때 조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멋지게 모델을 연출해 주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먼저 한 분씩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릭터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터널 리턴의 알렉스라는 캐릭터고요. 저는 닉네임은 흠냥이고 코스플레이어고 무대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닉네임 레노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터널 리턴 유키 코스프레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두 분 다 굉장히 뭐 소품부터 예, 뭐 우리 또 심사위원분들이 보는 또 평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미 뭐 퀄리티도 높고 저는 놀랐던 게 무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좀 느껴졌어요. 두 분께서 무술 연습은 뭐 따로 뭐 어떻게 뭐 검도장을 실제로 다니신 건가요? 뭐 검도는 일단인데 그 같이 무대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무대 액션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연습하고 무대를 뛴 게 거의 10년 넘었고 여기는 이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오래 하던 거에 의한 좀 그런 게 아닐까. 아, 어쩐지 이게 뭐 그냥 잠깐 연습한다고 나오는 그런 수준의 액션이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또 평가가 궁금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 어떻게 보셨는지 예, 먼저 좀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무대 잘 봤습니다. 일단 이터널 리턴이 지금 캐릭터가 상당히 많아요.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캐릭터 중에서 이 두 캐릭터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초창기 캐릭터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무기수를 되게 민첩하게 사용한다는 약간 그런 컨셉의 캐릭터라서 뭐 무기를 칼이나 톰파나 권총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코스프레를 시작했고요. 네, 이번에는 칼을 중점으로 네, 근거리를 중점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도부 캐릭터인 유키가 끌려가지고 이 캐릭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우리 예 도레미님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뭐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보셨는데 예, 뭐 궁금하신거나 심사평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무대 진짜 인상 깊게 봤어요. 뒤에 배경, 영상이랑 되게 조화롭게 액션을 하는 게 정말 멋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유키 캐릭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액션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멋있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재근 디자이너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또 역시? 퍼포먼스에 굉장히 강하신데 그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저 블랙 실루엣 중에 아웃핏 중에 직접 제작한 거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거 의상 전체는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저 안에 퀼팅으로 패딩으로 네네, 다 이거 되져 있는 것도? 네, 이거 누빔해서 6원짜리 누빔 솜에다가 공단, 무광공단. 네,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직접 만져보니까 깨죽이에요, 깨죽. 예, 이거 뭐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지금까지도 계속 위아래로 살피면서 뭔가 장점을 찾고 계신, 단점을 찾고 계신데 우리 타샤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코스프레를 이제 중학생부터 해가지고 코믹월드에서 보던 코스프레 무대의 그런 약간 추억의 향기가 났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무대를 보는 내내 아, 진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멋진 분들 잘 봤고요. 이게 이제 게임 캐릭터다 보니까 이터널 리턴 그냥 각자 주캐에 뭐 하셨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터널 리턴 게임이 알렉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무기 스위칭 같은 게 어려워서 아야나 뭐 좀 쉬운 캐릭터들 하고 있습니다. 혜진이나. 저는 1회 이터널 리턴 코스프레 페스티벌 때도 유키를 했었고 실제로 유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도 유키 플레이어예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약간 심사평에 예, 약간 조금 반향이 될지 궁금하네요. 네, 너무 또 같은 캐릭터라고 예, 그렇게 또 너무 후한 점수는 냉정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심사위원들께 마지막 한마디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옷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그 캐릭터 디자인 보면 3D 도면 보면서 직접 하나하나 인조가죽을 무광이랑 유광이랑 섞어갖고 그 디테일 차이를 깊이감을 좀 줄여있고 소품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액세서리나. 네, 그래서 바지도 절개 라인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의상보다는 이분들이 준비한 예를 들어서 폭죽이나 LED 소품이나 마지막에 이제 17등 뭐 이런 무대 연출 센스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의상은 정말 평타에서 약간 위 정도 되고요. 무대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멋진 감사합니다. 무대 연출이 예 오늘 어떻게 작용할지 자 우리 멋지게 첫 번째 무대를 펼쳐줘 우리 리얼코스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매해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걸 첫 번째 팀만 봐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참가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팀은 게로로 팀입니다. 캐릭터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반여광 다리우스인데요. 반여광 다리우스는 대학살을 불러오는 자로서 대마시아의 그림자 속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태고의 신의 자손입니다. 그는 왕들과 신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여 화학과 평화의 거짓된 세상을 끝내고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반여광 다리우스가 펼쳐 보이는 게임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렌, 자유이지만 포기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지상낙원이 곧 그의 왕국이다. 한편 지하에서 반역의 불씨를 지피는 다리우스.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 추종자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학살뿐이다.
아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정말 퀄리티와 이, 와, 이 도끼가 엄청 커요. 야,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예, 야, 한번 옆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틀어봐 주시겠어요? 옆모습? 예. 야, 제가 키가 187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한 3m 정도의 크기. 예, 죄송합니다. 180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크게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실제로도 약간 피지컬도 다리우스 느낌 나시는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로로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즐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저는 뭐 롤 유저로서 일단 예, 가장 궁금한 점 제가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롤 티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낭만이 있는 브론즈입니다. 랭게임에서 만난 적 있겠다. 예. 나중에 한번 꼭 같이 기회가 된다면, 예. 내년에는 한번 우리 같이 실버 1 정도로, 예. 승급을 하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지게 무대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는 타샤님께서 먼저 좀, 예. 우리 도레미님부터 한번 궁금한 점, 예. 아, 저희가 롤 코스프레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스파이럴 캐치도. 근데, 다리우스 언니가 좀 플레이를 많이 했었던 캐릭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리우스는 풍채가 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 풍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깨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커다랗게 하기 위해 그 어깨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깨는 처음에는 스케치북을 거의 한 3장 가까이 써가면서 그 마크 1부터 마크 5까지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다시 그 마스킹 테이프와 그 종이를 이용해서 종이로 입체화를 시킨 뒤에 그대로 다시 패턴을 다시 따고 에바지로 잘라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어깨만 잠을 거의 안 자고 일주일, 2주일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어깨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 어깨 포인트가 예 확실히 자, 한번 뒷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보여줬지만 예 굉장히 정말 앞에만 보여준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예 좋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돌아주시고요. 자, 우리 디자이너님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어깨가 사실 뭐 의상이든 코스튬이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스트럭처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컬러톤도 잘 맞추시고 근데 이제 모든 코스튬은 정면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이 어깨의 그 속면이 조금 보이는 게 조금 아쉬워요. 예, 그래서 뒤에서는 속이 안 보이는데 지금 앞에서는 이 속이 보이는 것만 조금만 더 이렇게 커버해주면 훨씬 멋있어질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예, 저희도 뭐 정말 잠 안 자가면서 만들었다고 네. 하시니까요. 자, 우리 기자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신 점이나요? 예, 일단 무대 잘 봤습니다. 일단 코스튬 퀄리티 좋은데 사실 처음부터 들어오시면서 이 표정 연기에서 사실 더 눈이 갔어요. 굉장히 표정이 되게 장엄하시고 되게 표현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스킨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반여광 다리우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탑에 그 탑하면 탑 다리우스라는 인식이 있었고 저 또한 다리우스를 되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초월 스킨이 나오고 전설 스킨이 나오고 나서는 색감과 그 다음에 늑대 모양에 대한 도끼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하자라고 싶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예, 우리 타샤님 아까부터 뭔가 계속 적고 계셨어요. 예. 아, 네. 일단은 저도 리그 오브 레전드 그 브론즈 탑 유저로서 되게 혼자서 지금 내적 친밀감 느끼고 있었어요. 네, 낭만이 있는 브론즈는. 반갑습니다. 일단 의상의 경우에 도레미가 얘기한 대로 이제 파츠가 크다 보니까 움직일 때 이 가슴에 부분 있는 파츠랑 이제 어깨에 있는 부분 파츠가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움직이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이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막 입어보고 벗어보고 하면서 만드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사실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거라 특히 애로사항이라 할 거는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다. 아, 그리고 네. 70%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0%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무대 보니까 그 다리우스 모션으로 영상을 그러니까 모션을 다 엮어주셨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리우스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심사평에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아, 딱 뭔가 궁쓰기 전인가요? 당기기 전인가요? 약간 요 포즈. 뭔가 도끼를 옆날로 잘 보여주고 어깨 디테일까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요 포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고 저는 만족합니다. 멋져요. 역시 탑 다리우스. 낭만이 있는 브론즈 우리 게로로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퇴장하실 때는 예 유채화를 써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멸룰 말고 예 유채화로 좋습니다. 아, 벌써 뭐 굉장히 멋지고 퀄리티도 다르고 와, 뭐 퍼포먼스부터 하나하나 빠지지 않는 분들이 벌써 많이들 등장을 하고 계신데 자, 이제 세 번째 참가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가팀은 이수희입니다. 캐릭터는요, 로스트 아크의 다르시인데요. 바이부족 마을은 거의 전멸에 이르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끌려가고 노인과 아이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이의 수호자로 타이에르 종족의 가장 뛰어난 전사 중 하나인 자신의 키만한 거대한 활을 사용하는 다르시. 그렇다면 지금 바로 로스트 아크 다르시의 멋진 활약을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진짜, 일단 옆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진짜 게임 속에서, 예,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예, 한번 이쪽으로, 예. 또 연기하실 때는 굉장히 자신있게 하시다가 딱 끝나니까 부끄러워 하시는 모습이.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이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스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도 뭐 잠깐 로스트 아크를 잠깐 했었어요. 예. 접속이 거의 할 때 뭐 한 2시간 기다렸던 시절에 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여쭤보시겠지만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를 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스토리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던 캐릭터예요. 아,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과연 어떻게 무대를 보셨을지 자, 우리 박상범 기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무대 잘 봤습니다.
일단 캐릭터의 표현 자체는 굉장히 예, 우수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액션을 한 뒤서 조금 한 중반부 이후부터 약간 좀 주춤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뭐가 약간 무대 때문에 약간 좀 잊어먹으신 건지. 원래 중반부부터 약간 주춤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아하, 예예, 좋습니다. 자, 우리 뭐 이번에는 도레미님,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로스트아크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다르시. 네, 다르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은 복근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복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메이크업까지 복근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 복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르시가 망토가 되게 원래는 털이 풍성한 망토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쪼록쪼록한 원단으로 했는데 혹시 액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쪼록쪼록한 원단으로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액션 관련된 것도 있지만 너무 표현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타협을 받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약간 소재가 굉장히 예, 고급 카페 가면 쇼팡 밑에 있는 약간 러그를 약간 이용하신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이거를 좀 정전기만 냈어도 조금 펼쳐졌을 것 같은 오기 전에 약간 예, 약간 조금 이렇게 정전기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도 있는데 자, 우리 타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전 지금 너무 아쉬운 게 다른 게 아니라 클로즈업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상의 디테일이 무대에서 멀리서 잡았을 때보다 가까이 줌인해서 잡으면요. 지금 발 끝부터 이제 어깨에 있는 부분이나 팔 장식이나 아니면 무기 같은 부분들이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대 사실 예, 전체 샷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이 세세한 무늬들을 여기 지금 트위치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그 심사위원분들도 저 자세한 무늬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정말 상당해서 솔직히 멀리서 보면서 되게 감탄했습니다. 너무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무대에서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해주셨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네. 근데 우리 또 심사위원분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문양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황재근 디자이너님, 이런 게 또 이게 준비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나 그 여성 캐릭터의 전반적으로는 스트럭처보다 디테일, 섬세함, 다양성, 미묘하게 아다른 거, 어다른 거를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화시켜야 되니까 저게 캐릭터에 있어서 완성도가 떨어지면 다 틀어지는데 오밀조밀한 거를 최대한으로 잘 끌어올려서 잘하셨어요.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싶은 디테일이 너무나 많은데 제일 공들인 디테일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가슴 부분 갑주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네, 뭐 전체적으로는 다 디테일에 손댔지만 그래도 특히 예, 상체 쪽에 있는 갑주 쪽에 디테일을 많이 드렸다. 예,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보여줘보세요. 너무 아쉽다고도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는 한번 자신 있게 멋지게 제일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한 5초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 캐치를 해주셨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멋졌어요. 정말 디테일이 야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아무나 참가할 수 없는 정말 퀄리티가 매해 올라가고 있는 이러다 나중에는 실제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을까 네 무섭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참가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팀은요 캡스파 팀입니다. 이 캐릭터는 파이널 판타지 7의 클라우드 스트라이프라는 캐릭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뭐 예 이름 들었을 땐 몰랐는데 준비하시는 거 보고 오 굉장히 어릴 때 좋아했던 캐릭터네요. 캐릭터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프 캐릭터입니다. 2년 전 리메이크 작품을 통해 현대의 그래픽으로 재탄생했고요. 냉소적이지만 강력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대검을 휘두르며 동료들을 지켜내고 자신이 살고 있는 별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아주 멋진 캐릭터죠. 자, 그럼 파이널 판타지 7의 클라우드 스트라이프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멸스럽.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오, 본인의 키만한 칼을 들고 멋지게 퍼포먼스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코스플레이어 캡스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일단 뭐 우리 심사를 하시는 중에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게 뭐 역시 뭐 디테일 이런 거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엄청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혹시 지역이 어디서 오셨는지 일단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아, 네. 그럼 다행히 차로 오셨겠군요. 네, 차량으로 이동. 아, 다행이네요. 제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 이제 지방 공연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사극 코너에 맞춰서 긴 검이나 칼 같은 거를 가지고 비행기에 수화물에 실었는데 한번 신고 당해갖고 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 무기를 가지고 타시면 안 된다. 네, 다행히 설명을 해서 탔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해외여행 갈 때는 약간 분리해서 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심사평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무대 잘 봤습니다. 처음에 파이널 파티 7 했을 때 티파일까 했는데 네, 아니어서 아예 농담이고요. 사실 이 클라우드는 뭐 칼, 일단 무대도 워낙 그 여러 가지 게임 내 포즈도 잘 하셨고 무대 연출 잘 하셨는데 이제 코스튬을 만들 때 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클라우드의 핵심은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 구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머리는 기본적으로 열을 가한 다음에 세팅을 하고서 본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가발 세팅형으로 나오는 젤이 있습니다. 젤 사용하고 그 후에 또 스프레이 뿌려서 한 번 더 고정하고 계속 반복을 거듭해서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네, 우리 황재근 심사위원분 예 좀 뭐 궁금하신 거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저 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주인공적인 소도구거든요. 저 질감이라든지 날 코팅 처리라든지 톤 차이를 잘 하셔서 핸들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팬츠 부분의 실루엣이 조금 아쉬워요. 원작의 구현도 있어서 패턴이 조금만 더 달라지면 더 드레이프가 더 져야 되거든요. 저거는 약간 조금 밀리터리 느낌을 주니까 근데 헤어는 진짜 완벽하신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 네, 참 완벽하게 하셨네요. 예, 나중에 혹시라도 예 이게 끝나시면 필요하면 선물로 연락 드릴게요. 예, 선물로 한번 예. 자, 우리 타샤님. 네, 헤어도 직접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의상이랑 소품도 다 직접 만드신 건지? 부끄럽지만은 의상과 소품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일부분은 그러니까. 요거 그 팔에 있는 브레이슬릿하고 어깨에 네. 있는 거는 3D 프린팅이 된 거고요.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모델링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있는 거를 프린팅했고 그리고 소품은 뭐 제가 제작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뭐 만들어 주시는 분께 어떤 소재가 쓰였으면 좋겠고 어떤 점들이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상세하게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아, 그럼 본인이 프로듀싱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자분이 있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이 의상을 준비함에 있어서 네. 그 열심히 노력하셨던 부분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최대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특히나 이 리메이크 버전의 클라우드는 너무 멋있고 다들 그 파이널 판타지 팬들 분이라면은 정말 기다려온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오래전에 어드벤트 칠드런이라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그게 원작 게임과는 달라가지고 네. 그 그래픽으로 된 게임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일단 머리가 파이널 판타지 캐릭터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조금 뭐라고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럴 때 무조건 머리라고 하면 오늘은 이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오늘 머리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예, 아, 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리 뭐 뒤에도 뭐 장난 아닙니다. 자, 우리 도레미님은요. 좋아요, 좋아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운동을 이 대검을 들기 위해 힘을 키웠다라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오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레미님도 예,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운동에 관한 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대검이다 보니까 액션을 할 때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무거워서 축 처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무대하는 액션 중에 그게 축 처지지 않고 일자로 쫙 뻗어나가서 되게 운동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아, 사실 저는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전직 군인이라는 같은 정체성을 갖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전역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 꾸준히 운동을 했었습니다. 헬스랑 뭐 부대에서 하는 체력 단련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력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확실히 예 원래 또 군인으로 오랫동안 복무를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어쩐지 뭔가 딱 이 남자다움도 묻어나고 딱 간결하고 예 딱 박력 있는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한번 할 수. 우리 기자님 궁금하신 게 생기셨다고요? 아, 예, 혹시 내년에 그 클라우드 여장 혹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드레스 버전을 제가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의 개인적인 취향도 한번 내년에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내년은 내년이고 오늘 우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캠스파님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보겠고요. 자, 이번에 만날 다섯 번째 참가팀은 지스타 초행입니다. 파밍파 팀입니다. 참가 캐릭터는요, 역시 파이널 판타지지만 이번엔 좀 다르네요. 파이널 판타지 14의 알피노 르베유르, 알리제 르베유르, 위리앙제 오기레, 야슈톨라 룰, 상크에드, 수정공, 헤르메스, 메테이온, 린까지 총 9명의 캐릭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캐릭터는 역시 파이널 판타지 14 중 확장팩에 자주 등장하는 NPC 캐릭터로 모험가와 함께 여행하며 성장해가는 주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자, 그럼 9명의 멋진 등장인물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춤춰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절망이 빠지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우리는 알아 그 마음을 거쳐온 여정을 희망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다불러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니 듬뿍 칭찬하고 상해줄게 언젠가 이 여행을 완수한 내게 진심을 담아 꽃을 선물할게 자네들은 동료로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도 미루지 않고 전해두고 싶어 끝이란 게 그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다고 느꼈으니까 네 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야,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 봐요? 아, 영상이 아직 끊으면 안 되나 봐요. 마지막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무대를 이어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로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도 미루지 않고 전해두고 싶어. 끝이란 게 그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다고 느꼈으니까 친구 되어주시겠어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하마터면 이 가장 중요한 귀여운 장면을 놓칠 뻔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파밍파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 어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앞분 무대 쪽으로 앞쪽으로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리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께 마이크를 먼저 역시 센터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스타 초행 파밍팟이라고 하고요.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 게임 길드에서 다 같이 레이드도 하고 파티도 만나면서 네, 코스프레도 하게 된 네, 게이머들입니다. 예, 아니, 야 정말 뭐 많은 분들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팀으로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혼자 준비할 때 뭐 외로워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외롭진 않겠지만 한 분 한 명의 디테일이 더 많아지는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일단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거의 두 달 정도 소요를 해서 예. 옷을 직접 다 같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 같이 준비하는 만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모르셨겠지만 저는 이분 발을 디테일이 예, 혹시 화면에 안 보일까봐 너무 아쉬워서 이따 발 한 번만 꼭 좀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심사평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우리 박상우 기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무대 잘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캐릭터는 다 잘 예, 구현을 하셨고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이 팀 네임이 이제 초행 파밍팟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소속인데 이번 지스타를 위해서 모이신 건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하신 건지 했군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처음부터 같이 하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캐릭터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하셨는지. 네. 아, 저희가 이제 게임 내에서 맞는 포지션도 있고 이제 잘 어울릴 것 같은 외관도 설정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탱커 유저는 이제 탱커 코스프레를 하기로, 힐러 유저는 힐러 코스프레를 하기로,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캐릭터에 맞게 그리고 또 어울릴 것 같은, 마침 또 어울릴 것 같은 분이 또 그 캐릭터를 했군요. 예,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빵 터지셨습니다. 예, 우리 네, 왕재근 시세현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셨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심사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백스테이지에서 밖에서 연습하시는 거 보고 참 많이 즐겁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고, 이 팀워크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디자이너가 이렇게 막 여러 디자이너를 컨트롤해서 이 모든 피스를 다 통일감 있게 맞추는 게, 왜냐하면 이 원단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통일성이 있어요. 광택의 느낌이라든지 떨어지는 느낌, 볼륨, 그 다음에 이 원단의 두께, 이런 거를 되게 잘 맞추셨거든요. 물론 저거보다 조금 더 그 무대 효과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더분이 컨트롤을 하셨나요? 소재 선택이나 제작에 있어서?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들 때 이제 다 같이 사서 이제 밤새서 몇 명씩 모여가지고 작업도 하고, 아무래도 다 같이 만든 거다 보니까 네, 통일감 있게 됐다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에 제일 공들였어요? 어떤 거냐면 네, 아무래도 제일 네, 무기인데 네. 아, 소품에 있어서 네, 네. 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일단 이게 여기 무기 두 개를 보시면은 정말 한 번 움직이면 크고 무겁고 네, 만들기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러진 거를 어제 급하게 네, 보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또 어제 또 다시 재련을 다시 했었군요. 예, 이런 걸 얘기해줘야지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겁니다. 예, 어제까지 열심히 계속 고치면서 수정을 했다. 자, 우리 타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코스프레는 혼자 하는 것보다 팀원들하고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들 협동심 있는 무대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팀을 하게 되면 꼭 팀에 이제 팀장님 말고 엄마처럼 팀원들 다 챙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가장 많이 이제 사실 성인에서 되게 많이 노력하셨던 분이 있다면 딱 지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원분들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네 손가락으로 한번 제일 쳐볼까요? 열심히 해주신 하나 둘 셋. 네, 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뭐 다 각자를 집었는데 본인이라고 손을 드셨으니까 본인에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작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코스프레를 시작하게 된 친구들로서 이제 선택을 하거나 이제 뭐 만들기를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약간 스스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도레미님은 뭐 궁금하신 거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너무 멋진 무대 잘 보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단체로 대규모로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이 다 조명을 받기 위해서 그 영상이나 그런 길이에도 다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구성은 누가 짠 건가요? 아, 제가 팀장인 제가 했는데요. 그 부분도 진짜 영상이랑 이제 뒤에 배경음만 빼는 거, 이제 대사 초 길이 맞추는 거, 그런 디테일이 진짜 힘들었어요. 알아봐 주시네요. 공평하게 이거를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맞아요. 잘 구성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만큼 더 오랜 시간
예, 공을 들였을 것 같은 멋진 무대였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가장 막내가 누굴까요? 막내. 가장 막내는 자, 아, 막내가 팀장이었어. 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네,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네. 파이널 판타지 14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예, 우리 지스타 초행 팡비파 팀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 팀 이름도 아예 초행 파밍파스로 지으셨는데 앞으로 계속 매해 더욱더 더 업그레이드된 멋진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어느덧 아이고 벌써 여섯 번째 팀이군요. 예, 굉장히 구경하는 맛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참가팀은 아, 저분이군요. 카키 네로 팀입니다. 캐릭터는 로스트 아크의 라하르트인데요. 이 캐릭터는 베른의 창이라 불렸던 베른의 기사단장. 100년 전 사령술사와의 싸움 끝에 아쉽게 전사했지만 원인 모를 이유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베른의 기사단장 로스트 아크의 라하르트가 이곳 지스타에서 부활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는 지금은 즉 니놈이 어떻게 여기에? 넌 그날 분명 죽었을 텐데. 혼돈이 이 세계가 나를 선택했다. 너염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니, 라하르트? 100년 전의 성이 되풀이 되는 그 먼저 유적지로 가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드디어 찾았군. 자네를 돕기 위해 왔네. 끝이다, 지금은! 기사단을 부탁한다, 라하르트. 명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여왕이시오. 태양의 기사단, 창을 쥐어라. 그대들은 누구인가? 달의 기사단, 방패를 들어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엔딩과 하늘을 찌르는 듯한 포즈가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참가자분은 예, 무기가 양손 가득 있어서 마이크를 제가 직접 대드리도록 할 텐데 대화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쪽을 좀 예, 멋지게 방패도 좀 앞쪽으로 딱 드려야지 예, 멋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작년에 오리아나를 약간 코스프레 하셨던 분이 나오셨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한 나머지 예, 얼굴도 진짜 철로 가리셔가지고 인터뷰가 안 됐었거든요. 일단 자기소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스타에 참가하게 된 카키네로라고 합니다. 네, 다행히 예, 목 밑으로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야, 저는 멀리서 봤는데 예, 약간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진짜 벌써 막 대리석의 느낌도 나고
굉장히 무거운 재질을 표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자 이번에 한번 도레미 심사위원분부터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정말 의상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상체를 딱 봤을 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하체가 이게 원래 상체가 이렇게 크다 보면 하체 비율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발 굽을 높은 걸로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액션을 할 때 뒤뚱뒤뚱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혹시 이런 액션 같은 거 연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이제 액션 턱을 한번 네네. 네, 이제 액션을 짜는 데는 이제 한 2주 정도 걸리고 실제 입어보고는 이제 현실을 살다 보니까 좀 한 일주일 정도밖에는 못했는데요. 게다가 신발 말씀하신 대로 좀 굽이 높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점에서 좀 이제 불안한 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타샤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로아 유저로서 사실 영상 선택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로스트아크를 플레이 보신 분들이 있는 뭐 로스트아크 코스프레 대회였다면 거의 대상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플레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감동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일단 영상 선정과 이제 액션에 대해서 많은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오는 소품이다 보니까 이 은색 그 포인트를 유광으로 주셨는데 확실히 무광 은색보다는 무대 위에서는 유광 은색 선택하신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무대에서 빛나는 베르네 기사단장 네, 라하르트 잘 봤습니다. 예, 확실히 예, 반짝반짝 거려서 그런지 저도 더욱 더 진짜 입체적이고 더 무거운 느낌을 받았어요. 자, 우리 디자이너님 확실히 이런데 또 효과를 또 좀 톡톡히 잘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컬러 톤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저런 크림 화이트하고 블랙 그리고 실버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 스트럭처의 곡면 구현하고 되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더 멋있어요, 솔직히. 네, 왜냐 움직일수록 그게 틀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 어깨 부분의 구현, 왜냐하면 직선보다 곡선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잘하셨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마스크라고 느껴지는 부분, 얼굴을 가리게 되면 이 무대에 있어서 집중력이 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리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저 방패의 뒷면, 예, 뒷면이랑 그 다음에 헤드 부분에 저 부분을 높이를 조금만 더 줬으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였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네, 아,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훌륭해요. 자, 기자님의 또 심사평 궁금합니다. 예, 무대 잘 봤습니다. 되게 잘 하셨는데 그 중간 이후부터 그 어깨가 들썩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힘드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2년 전에 그 몬스터 헌터에서 헌터 하셨던 분이죠. 네. 그때도 되게 강렬한 그 빨간 강렬한 그 인상을 되게 잘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갑옷을 하고 나오셨어요. 혹시 좀 뭐 갑옷을 만드는데 자신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좀 갑옷을 만드는 게 취향 네 선호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 네, 갑옷이 일단 취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체형이 좀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 좀 두툼하게 보이는 거 그런 게 좀 있어 보였으면 해서 좀 덩치 큰 갑옷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또 원래 예 약간 조금 갑옷, 실제로 게임하실 때도 좀 갑옷을 입는 뭐 전사 쪽은 이런 캐릭터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 게임은 암살자 주로 합니다. 게임은 암살자. 하지만 예 또 보여주는 표현할 때는 약간 화려하고 무게감 있는 약간 이런 또 베르네 기사단장 같은 모습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아쉽다, 나는 요거를 좀 어필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할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멋진 포즈 할 수 있는 시간 드려볼게요. 그 캐릭터의 대사 그냥 제가 직접 한번 해봐도 될까요?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대드릴까요?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네, 마이크 얼마나 크게 들릴지. 자, 마이크 대고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예, 예. 이거는 예, 예. 저는 간신히 들렸거든요. 예, 예. 해서 안 들립니다. 태양의 기사단, 창을 들어라! 그대들은 누구인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멋졌어요. 오늘 멋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야, 다들 뭐 그냥 이제는 단순히 코스프레뿐만이 아니라 정말 무대 연출도 준비를 하시면서 연기면 연기, 액션이면 액션, 정말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습이 더욱더 많은 분들, 그리고 뭐 매해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스타 2022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참가자들의 멋진 캐릭터와 퍼포먼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 지스타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스타 코스프레 어워즈는 트위치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댓글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응원의 댓글과 그리고 또 과연 오늘의 최고 코스플레이어는 누가 될지 여러분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경연을 앞둔 남은 팀은 총 5팀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다음 팀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인지, 자, 이제 7번째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참가팀은 애기 분미팀입니다. 캐릭터는 던전 앤 파이터의 트러블슈터인데요. 이 캐릭터는요, 총건과 샷건, 폭탄으로 적을 제압하는 전장의 해결사라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약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폭탄으로 적을 무력화하며 아군의 전투를 서포트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전황이든 뒤집어버리는 전장의 해결사. 사람들은 그들을 트러블 슈터라고 부른다. 혹시라도 대규모 전투를 위한 용병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선술집에서 그들을 찾길 바랍니다. 두둑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당신의 골칫거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들의 폭탄의 위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네, 자, 잠시만요. 다시 한번 가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요런, 뭐, 본인이, 예, 준비를 하다가 또 갑자기, 예,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소품을 또 만들다 보니까 소품이, 예, 약간 실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시면은 알려주세요. 예, 다시 충분히 조정하시고, 왜냐면은 또 정말 많게는 1년, 뭐 적게는 수개월 동안 준비한 무대가 정말 이 아쉽게 한순간의 실수로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또 던전 앤 파이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무대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아쉽게 날아간다면 안 되겠죠. 자,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분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시 정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 조금 심사위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직 어떤 팀이 어떤 코스프레를 하고 나올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도레미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난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 이 캐릭터를 오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까? 아, 제가 지금 재밌게 즐겨하고 있는 게 오버워치거든요. 오버워치 2가 새로 이번에 열렸잖아요. 예예. 예. 네, 거기 신규 캐릭터인 키리코라고 새로 나온 캐릭터가 있어요. 닌자 캐릭터인데. 오호. 굉장히 귀엽고 매력적이거든요. 혹시 그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혹시 오늘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없다면은, 예,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은 또 지금 중요한 팁을 우리 심사위원분이 준 것 같으니까 내년에라도 꼭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시 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다시 만나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애기 분미님이 준비한 던전 앤 파이터 트러블 슈터를 만나보시죠. 네네네, 괜찮아요.
좀 너무 또 급하게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완벽히 되지 않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 자, 충분히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혹시 박상범 기자님 게임을 좋아는 하시는데 게임을 하시는지도 저는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뭐 게임을 즐겨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사실 이제 게임 기자들은 게임을 즐겨서 한다기보다는 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를 깊게 하기보다는 여러 게임을 조금 많이 해. 짧게 많이 하는 편. 아, 여러 게임들을 짧게 많이 했었다. 그 중에 가장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 하나만 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갓 오브 라그나로크. 다양한 네. 게임을 하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어느 정도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무 위기투심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트러블 슈터 만나보시죠. 네, 잘했어. 아니, 저는 일단 뭐 실수도 어쨌든 실수도 어떻게 보면 이 무대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실수도 뭐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흔들리지 않은 이 멘탈 또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올리시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애기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아니 혹시 준비를 얼마 동안 하셨는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아, 준비는 아주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미 준비는 다 해놨고 또 준비를 한 번 더 점검을 했었어요, 계속. 예, 아무래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입었다, 벗었다, 찼다, 풀렀다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조금 오늘 하필 좀 그런 일이 발생한 걸 수도 있는데 자, 아무래도 우리 또 선배님들, 우리 심사위원으로 계시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장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지금은 이제는 무대 다 했으니까 소품 좀 상해도 괜찮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박력 있게 힘차게 칼 뻗어서 그때 부러졌을 때 그때처럼 힘차게 포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네, 멋있게. 좋습니다. 자, 부러져도 상관없다. 네. 자, 누가 봐도 굉장히 부러질까봐 지금 약간 조심하고 있는 듯한. 한번 당겨볼까요? 딱 발사했다는 느낌 반동. 아, 그렇죠. 그래요. 요런 방역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이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노력상이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너무 그리고 무대가 오히려 실수로 인해서 더 재밌었어요. 채팅창 반응 지금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도레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사실 저도 이번에 무대를 했을 때 저는 큰 날개가 있는 원래 의상이거든요. 근데 걸어가다가 그 의상 그 날개 한쪽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떨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가슴이 철렁거렸네요. 근데 재밌는 게 아이디가 애기 분미인데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덤퍼의 분미짱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딱 봤는데 중년 남성이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거 맞죠? 여법사인데 애기 분미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반전, 아이디와 반전적인 모습. 자, 우리 황재근 심사위원님 어떻게 보셨는가요? 그냥 뭐 실수를 하고 안 하시고 뭐 완성도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울상이어야 되는데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코스프레 하시는 것 자체를 내가 뭐 등수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스스로 너무 즐기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그 모습에 저는 칭찬해드리고 그 모습에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일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참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원 기자님은요? 예, 아주 강렬한 무대. 예, 그리고 실시간 강화 실패의 현장을 보여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아, 마음이 아파요. 예, 그 아까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더파에도 워낙 많은 클래스 있는데 네. 예, 이 트러블 슈터를 선택하신 이제 계기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 의상은 제가 맡겼고 이게 또 무기 같은 경우는 다 만들었는데 한. 몇 개월씩 걸리다가 또 한번 발동을 하고 또 지스탄다고 하길래 제가 또 계속 점검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작은 실수 있었지만 오늘 가장 일단 마이크 들으시고 네. 가장 큰 거는 이 코스프레 자체 이 쇼를 가장 자체만을 즐기는 멋진 모습을 먼저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멋졌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도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멋진 다양한 캐릭터로 도전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기 부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멋지게 포즈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참가팀은 해소입니다. 캐릭터는 로스트 아크 베아트리스인데요. 이 캐릭터는 선택받은 라제니스인 베아트리스로 세상의 끝 트리시온의 혼자 미래를 내다보는 역할을 맡는데요. 모든 라제니스는 주신 라페온의 형벌로 날개를 잃어버렸지만 예외로 천년에 한번 거대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라제니스가 나타나는데 오늘 만나볼 그분이 바로 베아트리스입니다. 이번 지스타에서도 그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다렸습니다.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여기는 트리시온.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의 끝. 빛의 길을 따라 저에게로 오세요.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던 악마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 오래전 악마로부터 세상을 구했던 힘. 아크가 필요합니다. 여기 예언의 설을 열어보세요. 당신에게 새로운 운명의 길을 열어줄 거예요. 베트라니아의 힘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붉은 달이 아크라시아에 다시 떠오를 때 악마들의 진정한 공격이 시작되겠죠. 그 모습은 제 오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계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을 위해 기도밖에는 할 수 없지만
라제니스의 형벌이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당신이 가는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당신이 향하는 곳에 빛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해소님이 준비한 로스트 아크의 베아트리스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반갑고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뭐 로스트 아크를 했었고, 우리 아까 뭐 타샤님도 로스트 아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 많은 뭐 캐릭터가 있죠. 뭐 플레이어도 있고, NPC도 있고, 뭐 괴물도 있고, 뭐 다양한데, 하필 이 캐릭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아, 그 캐릭터 선택할 때 캐릭터를 맨 처음에 플레이하면은 이 베아트리스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시작을 하는 네네. 뭔가 혹시 이번이 제가 뭐 저도 작년에 처음 해서 그런지 이번에 몇 번째 도전이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스타는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첫 시작과 예, 첫 스타트를 함께 할 때 하는 캐릭터를 하지 않았나. 자칫하면 얼굴을 좀 가릴 수 있는 날개가 약간 네. 예, 약간 대각선으로 있어야지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우리 박상범 기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대 잘 봤습니다. 일단 저 카메라가 비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오른쪽이요. 이 로스트 아크에는 이 모코코 다음으로 사실 이 베아트리스가 인기가 있는 캐릭터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좀 상징성이 있는 캐릭터인데 좀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이 캐릭터가 그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무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예 정자로 뭐 액션을 하는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우리 황재근 심사위원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적인 캐릭터라고 하셔서 원래 그 캐릭터보다 날개를 극적으로 굉장히 과장되게 하셨거든요. 그건 잘하셨는데 이제 조금 좀 펴보세요 손으로. 예, 얼마나 드라마틱해 보여요. 네, 훨씬 멋있어요. 정적으로 하더라도 팔로 약간 지탱하고 계세요. 훨씬 더 멋있어요. 네, 진짜 저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예. 그 해석은 되게 잘하신 거예요. 크게 하신 거는. 네, 아니 확실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깃털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새 날개처럼. 큰 깃털 있고 이게 속깃털까지 이렇게 딱 구별을 딱 지어가지고 생물학적으로도 예, 표현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따 뭐 자칫하면 진짜 날아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이 멋지게 구현해주셨는데 자 우리 타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전체적으로 이제 톤이 멀리서 봐도 이제 베아트리스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을 맞추셨고요. 전체적인 뷰도 그렇지만 디테일 뷰도 목 부분과 이제 스커트 끝단에 이제 반짝반짝한 비즈 같은 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또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디테일 캐치를 해주셨군요. 우리 도레미 심사위원님은요? 네, 원래 그 베아트리스가 그 드레스가 좀 긴 편이에요. 근데 드레스가 그 발목 위쪽에서 그렇게 잘리게 그 제작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뭐 키가 잘하신 건지. 예. 아무래도 활동할 때 네네. 너무 길면은 아 고추장스러워가지고. 네. 아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길이감을 좀 더 숏하게 하셨구나.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너무 길면은 무대에서 걷다가 혹시라도 예 또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멋진 퍼포먼스를 위해서 좀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날개 한번 활짝 펴시고 제가 마이크를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멘트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날개를 잡고 계셔야겠네.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로스트 아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대부분이 자신이 코스프레한 게임을 사랑해달라고. 자, 멋있게 마지막으로 턴 한번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해수님이 준비한 우리 멋지고 우아한 캐릭터 만나 보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몇 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다양하게 오랜 시간 준비한 우리 코스프레 우리 유저분들 응원해 주시길. 오, 야 이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아홉 번째 참가팀은 이장입니다. 캐릭터는 엘들링의 별 부수는 라단인데요. 잠시 캐릭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별부수는 붉은 사자, 장군 라단, 압도적인 무인이었다. 하지만 림그레이브 동쪽에 펼쳐진 케이리드 들판에서 말레니아의 부패와 마주하게 된다. 라단은 틈새의 땅 엘데의 왕족이자 신족으로 자신의 갑옷을 전왕과 그의 재상인 세로시를 상징하는 황금 사자 장식으로 꾸미며 스스로를 전왕의 사자라고 자처해왔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별부수는 자의 전투, 라단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멋진 퍼포먼스와 또 멋진, 예, 이번에 칼 한 자루만 잡아주시고, 예, 마이크를 한쪽은, 예, 마이크는, 예, 칼은 내려놓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기 소개요? 예. 예, 저는 이장이라고 하고 제작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등에 이렇게 많은 창이 꽂혔는데도 멋진 퍼포먼스를, 예, 아픔을 참고 해주셨어요.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평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번에 도레미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나오면서부터 디테일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부피감도 굉장히 잘 만드셨고, 그리고 헤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가발로 혹시 만드신 건가요? 예, 그 철사로 모양을 잡고, 네네, 거기 위에 가발에 풀을 먹여서 올렸습니다. 굉장히 볼륨감 있게 잘 이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안에는 그 다른 그 처리를 한 건가요? 가발 외에도? 따로 처리는 안 했고 철사를 두껍게 이제 꼬아서 이제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철사로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진짜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전장에 있는 듯한 헤어를 보여주셨어요. 자, 예, 우리 타샤님은요? 아, 네. 혹시 코스프레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네. 왜냐면 처음에 지금 무대 올라오셔서 지금 질의응답 하실 때 이제 대답 답변 주시는 것부터 무대 올라와서 무대 매너까지 너무 능숙하게 매끄럽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예, 정말 진짜 무대 매끄러운 무대 진행에 일단 감탄했고요. 거기다가 의상도 지금 앞, 뒤 모두 디테일 빠지지 않고 연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말은 어디 갔어요? 아 이게 그 말을 잇는 걸 저희도 처음에 고생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타려면은 제 다리가 조금 더 짧거나 네. 없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순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 그 이제 말이 좀 쓰러졌다는 네. 컨셉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네. 컨셉이 있었군요. 아 네, 자세히 보시면 나오실 때 뒤를 한번 봤어요. 말이 도망가고 있는 포즈를 주셨어요. 네. 예. 저희가 놓쳤군요. 예. 네. 100점 만점에 말 때문에 약간 1점 정도 마이너스? 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다가 또 말을 또 구현을 뭐 어떻게든 뭐 영상으로 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멋졌고. 자, 우리 황재근 심사위원님은요? 뭐 거의 흠잡을 데 없이 거의 완벽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자기 체구나 체형에 따라서 이 원작 캐릭터가 재해석했을 때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재해석을 하면서도 자기 맞춤화로 컬러톤이나 뭐 저 골드톤의 질감 뭐 포인트 뭐 저 부분은 뭐 더할 나위 없고 털 부분의 저 부분도 약간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오히려 저렇게 돌출되게 나오는 부분이 훨씬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사실 바지 핏도 좀 다르거든요, 원작하고 근데 저분 최고에는 저렇게 하는 게 더 어울려요. 네, 그래서 재해석을 능숙하게 잘 하신 거에 정말 최고의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네, 진짜. 말이 없어도 완벽합니다. 예, 네. 오늘 일단 뭐 제가 봤던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상원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무대 잘 봤습니다. 특히 그 실제 캐릭터처럼 그 갈기를 참 잘 구현하신 게 눈에 들어오고요. 근데 일단 엔들링이 전체적으로 좀 게임이 암울한 좀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좀 매력적인 캐릭터도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하필 이제 보스인 라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엘든링 게임에서 몇 안 되는 되게 예, 마스크 안쪽으로 들리나요? 네. 엘든링에서 몇 안 되는 정의로운 캐릭터기도 하고 이제 이 캐릭터가 성장한 배경이나 이제 나중에 작중에서 스스로 이제 저주에 걸렸음에도 그 고결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자신의 그 사명과 그걸 이뤄가는 모습에 조금 동경하게 돼서 이제 코스프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딱 짧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준비하는데 힘들었지만 무대하면서 지켜봐주신 여러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뭐 지금도 예 경력이 오래되셨지만 앞으로 더더욱 멋지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장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기 예 챙기셔서 예, 안 보이시는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자, 이쪽에 있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열 번째 참가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참가팀은 로아키입니다. 캐릭터는 로스트 아크의 아브렐 슈드와 비아키스인데요. 이 캐릭터는 로스트 아크의 아브렐 슈드는 군단장의 일원이며 직책은 몽환군 단장이죠. 카제로스가 처음으로 임명한 군단장, 참모로 강력한 힘을 지닌 악마라고 합니다. 로스트 아크의 비아키스는 카제로스 휘하의 군단장이며 직책은 욕망 군단장입니다. 식탐이나 인색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아키스가 에키드나를 제거하고 아브렐 슈드를 밀어내려는 야욕을 보입니다. 비아키스 역시 자신의 욕망과 질투로 인해 아브렐 슈드와 대립하게 되어 실로 훌륭한 콩가루 집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아브렐 슈드와 비아키스가 이곳에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바로 만나보시죠. 슬픔, 불안, 절망,
공포, 아스텔지어가 시작되리라. 이제 몽환이 아크라시아를 뒤덮을 것이다. 모처럼 꽤 흥분했는걸? 괴락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쾌락의 요람이 온 것을 환영해. 맞이하라. 저물은 파멸의 악몽에. 어디 놀아볼까? 굴복하라, 현실의 눈먼 자여. 맛있게 먹어줄게. 마침내 혼돈의 예언이 실현되리라. 네, 로아키 팀의 멋진 무대 만나보셨습니다. 네, 두 분 앞쪽으로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자, 직접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동해 주셔서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로아키 팀의 아브레슈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아키 팀의 비아키스입니다. 예. 자, 역시 예상했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목소리 듣고 놀라신 분 계신데, 저도 아까 놀랐어요. 우리 남성 두 분에서 독특하게 약간 여자 캐릭터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캐릭터, 이 챔피언을 이제 군단장이 나왔을 때, 이거를 첫 주에 클리어를 했는데 이게 이 캐릭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었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을 하셨었군요. 예. 저는 비아키스 나왔을 때 친구랑 같이 게임을 가장 재밌게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비아키스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게임 속에서 이뻤던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자, 이번에는 네, 저희가 또 이제 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분들 먼저 대표로 우리 박상범 기자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무대 참 잘, 제 충격의 무대 참 잘 봤습니다. 지금 벌써 로스트아크 캐릭터가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예. 네, 스마일 게이트 RPG 분들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다른 캐릭터보다 이 아브레슈드가 이 머리 장식이 되게 핵심이잖아요. 주목받는 거고. 이걸 좀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만들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의뢰를 했는데 좀 아무래도 몽환적이고 좀 아브레슈가 2인자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강하고 여성 캐릭터지만 남성 캐릭터보다 더 세게 그렇게 완전 거창하게 좀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했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대표로 우리 타샤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 게이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두 분께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너무 멋있으셨어요. 네, 목소리 듣고 지금 충격이 가시질 않아서 좀 혼미한데
일단 두 분 이제 소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업체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하신 느낌이 딱 나는데 혹시 어떤 분이 제작을 하셨나요? 아, 소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문 코스가 아니라 코스프레 처음이거든요, 이게. 아,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아, 네. 저희가 이거 준비를 거의 1년 동안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6개월 정도 만들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전부 다 해서 의뢰를 부탁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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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처음인데 네, 그 정도 퀄리티를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은 본인의 자산도 능력이니까요. 예. 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혹시 그러면 의상을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직접 제작은 안 하셨더라도 노력해 주신 부분 어필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요 점 한번 어필하면서 예. 일단 제작은 저희가 직접 안 했지만 디자인 그림 같은 거 전부 다 저희가 그려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에 특히 비아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장이 삼네임드 복장인데 그게 일러스트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게임 영상 다 따가지고 다 스페이스 돌려가 보면서 비아키스 동작 하나하나 보면서 전부 다 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열심히 했다. 아, 스스로 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아, 그, 아, 하나 더. 무대 퍼포먼스 하실 때 영상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 두 분이 대사를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모양 맞춰서 모션 하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처음이다 보니까 직접에 실패는 하셨지만 일단 시도도 하셨고 직접 디자인에 또 참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점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멋진 무대 보여줘 우리 로아키 팀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시상식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참가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란하 팀인데요. 캐릭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안두인입니다. 이 캐릭터는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주요 등장인물 현스톰 윈드의 군주이자 얼라이언스를 대표하는 국왕입니다. 선화 바리안 린의 유일한 혈육이자 전술과 전략을 연구하기보다 위태로운 평화를 보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참가팀인 만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날카롭고 거친 인상에 몸도 우락부락한 아버지와는 달리 곱상한 금발 미남으로 성장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안두인의 멋진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들아, 끔찍한 어둠이 우리 세계로 돌아왔다. 예전처럼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나는 싸우러 간다. 설령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정녀! 거기 돌아온다! 전쟁이 시작됐을 땐 평화를 위해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저 싸울 뿐이네요. 자네 대독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네, 국왕.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이곳 마지막을 앞두고도
난 못해요, 아버지. 난 당신 같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당신 같은 왕도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왕이 해야만 하는 일. 하나 되어 싸워라!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와, 예! 이야, 굉장히 멋진 무대의 연출과 뭐 의상. 오, 예, 역시 우리 마지막 참가자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멋진 무대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직접 마이크를 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잠시 소품은 이쪽에. 헬멧을, 예, 또 잘 보이게 해줘야죠. 예, 들고 나오셨는데 거의 엎어져 있어서.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프로 코스튬 플레이어 라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굉장히, 예, 뭐, 이거는 뭐, 유명한, 예, 월드 오브 뭐 크래프트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캐릭터를 멋지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황재근 심사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의상이 뭐, 화려합니다. 예. 이 골드톤의 저 콤비네이션 해석은 제가 심사를 5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넘버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대에서 돋보일 수 있게끔, 사실 코스튬은 그렇거든요. 실제보다 화면에서 더 도드라지게 잘 보여야 돼요. 그거를 굉장히 잘 찝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서 봤거든요, 아까. 근데 무대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완벽하게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훌륭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무기에서 불 들어오는 것도 놀랬는데 아까 전에 또 손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멋지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이번에 도레미 심사위원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영상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가 정말 멋있었고요. 일단 의상의 디테일도 너무 훌륭한데 무대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깃발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직접 제작을 하신 건가요? 아, 네. 오늘 아침까지 지숙소에서 제작했어요. 아이고, 이 무대를 위해서 저 배경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굉장히 공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우리 뭐 좀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 계실까요? 네, 우리 박상범 심사위원님. 예, 무대 잘 봤습니다. 작년에 오리아나로 댄스로 무대를 휘어잡으신 네, 라나님. 네, 요 작년에 일리아칸이라는 캐릭터 했었어요. 작년에 오리아나 하지 않으셨나요? 아, 일리아칸이라는 로스트 아크 캐릭터 코스프레 했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착각했네요. 네. 이제 작년에는 그 바리안린이 나왔었고 네. 이번에 안두인이 네. 나왔는데 네. 그 남성 캐릭터를 이번에 좀 선택을 하셨어요. 네.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진짜 공들여 준비한 게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여가지고 선택했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네,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뭐 디테일이 더 엄청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지스타 대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대회 욕심이 나가지고 제가 이걸 제작한 지 2주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밤잠 다 설쳐가고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새로운 작업 방식으로도 제작하고 재료비도 300만 원 정도 넘게 들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공들이고 정말
많이 제 모든 거를 제작기술의 모든 걸 갖다 바친 의상이니까 부디 좋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아, 예, 응원. 어, 예, 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네. 라나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부탁드려요. 예, 또 깨알 또 홍보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라나님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이 네, 조금 무대 위에 소품 좀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7스타 2022 게임 코스프레저 어워드 결선 참가한 11팀의 치열한 경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심사 결과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가팀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잠깐 뭐 결과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좀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심사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참가팀과 오늘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스파이럴 캐치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지스타 코스프레 포즈쇼를 펼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 그리고 우리 스파이럴 캐치 두 분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 자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네, 무대 위에 있는 소품 좀 예, 치워주시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우리 심사할 동안 멋진 포즈쇼를 해주실 우리 스파이럴 캐치 두 분과 오늘 참가팀들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I fight myself, I fight God, just tell me how many burdens left. I fight pain and hurricanes, today I wept. I'm trying to fight back tears, flood on my doorsteps. Life and living hell, puddles of blood in the street. Shooters on top of the building, government aid ain't relief. Earthquake, the body drop, the ground breaks. The poor run with smoke lungs and scarred face. Who need a hero? Hero. You need a hero, look in the mirror, there go your hero. Who on the front lines at ground zero? Hero. My heart don't skip a beat even when hard times bumps the needle. Mass destruction and mass corruption, the souls of suffering men. Clutching on deaf ears again, rapture's coming. It's all a prophecy and if I gotta be sacrificed for the greater good, then that's what it gotta you be. Pray for me.
Yeah, hey girly, what your name is? Ass so fat, but that waist so famous. So giddy as long as I get a woody. You can backpack, but your neck all baby. Implantations, that's amazing. Where are you from, or aren't you famous? Bet you didn't know that my whip ain't rainy. Bet you didn't know that my clothes ain't expensive. Bet you didn't know that my girlfriend Cuban. Bet you didn't know that I don't know Spanish. No habla English, but she wants my penis. Wait, wait, remix! What's the hold up? Take your clothes off, there's a game. In the pillows, my Nintendo. It don't matter, we can play. Come on, girl, let's play a game. Sex and Super Smash. Sex and Super Smash Bros. Sex and Super Smash. Sex and Super Smash Bros. Sex and sex and Super Smash Bros. Sex and Super Smash Bros. Tell me she does. Don't see no competition. You didn't win the lottery, so you better ask permission if you wanna roll with me. See you whistle out the window. Boy, I ain't your propert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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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ch up your lingo if you wanna roll with me. Bro, you know I wanna roll. You know I wanna roll. Switch up your lingo. Bro, you know I gotta roll. You know I gotta roll. If you wanna roll with me. I wanna roll, you know I wanna roll. Switch up your lingo. Roll, you know I gotta roll, you know I gotta roll. If you wanna roll with me. Roll with me, don't fade on me, love. Roll with me, don't wait on me now. Oh, baby, don't play with me now. Slow down, let me talk to you. Go down to the rendezvous. Oh, baby, don't play with me now. If you wanna roll with me. You wanna show up, just sign me. Sign me up, tryna love ya. Gonna make me broke, I know. You wanna fast car, girl, buckle up. Girl, buckle up, you a boss, huh? I'ma let you take control. You wanna roll with me. I don't see no competition. You didn't win the lottery, so you better ask permission if you wanna roll with me. She gon' keep me sober.
Let me keep you closer, bubbly like a soda. Sweeter than a champagne, smoother than a skull train. Keep me from the Chardonnay, I'm just sipping one thing. She my cherry cola, she gon' keep me sober. Let me keep you closer, bubbly like a soda. Sweeter than a champagne, smoother than a skull train. Keep me from the Chardonnay, I'm just sipping one thing. In this fountain, pull me to the surface, the way I deserve this. We like that sugar cane, I'm so glad that you came. No clouds in my sky, cause she bring that sunshine. Hold me down, hold me down, hold me down. Don't let me drown, don't let me drown. She my cherry cola, she gon' keep me sober. Let me keep you closer, bubbly like a soda. Sweeter than a champagne, smoother than a skull train. Keep me from the Chardonnay, I'm just sipping one thing. She my cherry cola, she gon' keep me sober. Let me keep you closer, bubbly like a soda. Sweeter than a champagne, smoother than a skull train. Keep me from the Chardonnay, I'm just sipping one thing. Like a kickback, throw that shit crack, it ain't shot up, yeah, yeah. You like tacos on a drunk night, you a club night without a dumb fight. You like Roscoe's on the next day, skipping all the traffic, know the best way. That's why I love you like the West Side, oh yeah. Fingers out the sunroof, won't you let your wings loose? Look at how your stress flies, oh yeah. Clouds full of pain, yeah. Like let it fall and tell Tony, Tony, Tony that it's cool if it rain, yeah. Like, oh, look at the benefits. 자, 마지막 포즈까지 함께 보시고. Despite knowing night, your whole life know its future is bright as the city we living in. Yeah. I got your attention, now it's my intention to take all that.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과 심사위원분들과 참가팀이 함께한 우리 코스프레 포즈쇼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포즈쇼를 즐기는 순간에 드디어 심사 결과가 제 손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두가 긴장되는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상, 인기상, 그리고 3등, 2등, 1등 순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호명되신 수상자분들께서는 앞쪽으로, 제 옆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시상하실 분들을 먼저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럴 캐치 도레미님 무대 위로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상과 인기상은요 우리 도레미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텐데요. 특별상은요 수상자에게 상금 20만원과 기념품 그리고 상장이 수여됩니다. 특별상은 참가번호 3번 이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
쭉 보시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특별상 위팀은 지스타 2022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에서 본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0일 지스타 조직위원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짧게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16 인생 최고예요! 아 이제 나이를 알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6살, 36살까지 멋진 결과, 멋지고 앞으로도 발전하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기상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수상자는 상금 20만원, 기념품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인기상 참가번호 2번 개로로 축하드립니다. 상장 인기상 내용은 조금 전 특별상과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상장과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항상 탑에서 만나면 가장 힘든 캐릭터 다리우스를 멋지게 뽐내주셨습니다. 자 소감이 어떠신가요? 만족합니다. 만족. 내년에 도전하실 건가요? 예. 내년에는 제가 많이 하는 캐릭터인 하이머딩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체격에 또 하이머딩거 하면 굉장히 독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왕이면 화성인, 예, 코스프레로, 예, 화성인 하이머딩거로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예, 우리 도레미님, 잠시 감사드리고요. 이제 3등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시상은요, 스파이럴 캐치의 타샤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프레 어워즈 3등 시상, 우리 타샤님이 함께 해주실 테고요. 3등은 상금 50만원과 기념품 및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3등을 차지할 팀은 총 3팀입니다. 호명된 수상자분들은 우선 먼저 세 분 다 앞쪽으로 모신 후에 한 분씩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분 중 첫 번째 3등은요 참가보도 4번 캠스파 캠스파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6번 카케네로. 자 그리고 참가번호 1번 리얼 코스닝. 아! 자 우리 세 분 한번 앞쪽으로 모셔서 자 우리 타샤님과 함께 포즈를 취하신 후에 먼저 포토타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쁜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네 안 보이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상장 3등 위팀은 지스타 2022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에서 본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0일 지스타 조직위원회. 자, 우리 일단 리얼 코스님, 네, 첫 번째로 나와서 수상했습니다. 자,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참가하신 분들 되게 다들 잘하시고 이상도 좋은데 저희가 뽑혀서 너무 운 좋게 수상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예, 또 같이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예, 뭐 두 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원래, 예, 무대에서 이런 연출을 연습을 많이 해왔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뭐 조금 아쉽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만족하시는지? 전혀 아쉽지 않고 완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내년에 도전한다면 꼭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요? 아직 생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내년에는 한번 예 콜라보 느낌으로 이 지금 오늘 하신 캐릭터와 자이언티를 한번 합치셔가지고 하는 건 또 어떨지 예,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머리에 힘 잔뜩 줬어요. 예 이렇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좋은 결과는 기대 못했지만은 너무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뭐 내년에 뭐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원피스를 입고 여자 캐릭터로 도전하실 생각이 진짜 있으신지요? 그 여장 티파는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 복장은 스스로 만든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멋지고 훌륭한 코스플레이어분들께 배워서 더 웅장하고 감동적인 걸로 더 높은 수상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예, 또 아유 지금 가뜩이나 무거운데 뭘 바리바리 들고 야 이것도 약간 방패를 두 개 드신 것 같네요. 자 한번 예, 턱을 아까처럼 한번 올려주시고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고
네, 다음번에는 더 높은 걸 노려보겠습니다. 혹시 그럼 다음번에도 혹시 이런 갑주 캐릭터로 또 도전하실 건지요? 아직은 확답할 순 없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일단은 뭐 지금 너무 무거우셔가지고 네, 일단 우리 다시 한번 멋지게 3등을 수상하신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야, 이제 뭐 2등 두 분과 1등 한 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뭐 사실 이게 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오늘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이 대상이고 모두가 인기상이고 특별상이고 3등이고 2등이고 1등입니다. 하지만 뭐 내년에 또 도전하시라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니까 너무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스러워도 하지 마시고 모두가 같이 축하해주는 축제 분위기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2등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시상하실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님, 예, 나와 계시는군요. 예. 아, 우리 황재근님. 황재근님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코스프레 한번 직접 한번 하고 축하 무대 해보시는 건 어떨지. 예, 뭐 라이즈나 약간 리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프레 어워즈 2등 시상은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님께서 도와주시겠고요. 2등은 상금 100만원과 기념품 및 상장이 수여됩니다. 총 두 팀이 호명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수상자는 방금처럼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2등 수상자는 참가번호 9번 이장. 자, 그리고 이어지는 2등 참가번호 10번 로아키 축하드립니다. 야, 와우. 네, 우리 심사위원님도 굉장히 흐뭇하게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심사위원분과 포토타임을 한번, 예, 기념품 먼저 받으시고 포토타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카. 자, 이번엔 다른 포즈로. 하나, 둘, 셋. 찰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장님. 어우, 뭐, 등에다가 뭐, 칼 많이 꽂고 나오셔가지고, 아까부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예.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다시 재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오늘 뭐 많은 점수를 받았던 게 아무래도 이 헤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못 보신 분들 위해 앞에 나와서 한번 포즈 한번 뒤쪽까지 잡을 수 있게, 예, 한번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로아키 팀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예, 뭐 오늘 거의 뭐 코스프레 도전이 몇 번째라고 하셨었죠? 처음 나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큰 성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다 내년부터 더욱더 욕심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분씩 들어볼게요. 일단 저 그 100 영상 만들어준 저희 그 안경준 PD님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밤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메이크업 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 어쨌든 아, 네, 동생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지스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아, 뭐 거의, 예, 수상 소감이 미스 코리안이, 예, 진에 당선됐을 때 수상 소감. 자, 아까 전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을 혼란 속에 빠졌던, 예, 지금 오셔가지고 아마 또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본인 목소리로, 예, 가장 남자다운 본인 목소리로 한번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악몽의 모르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몽의 모르페요. 오, 약간, 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한번 멋지게 반전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충격과 감동을 선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등 팀 이정님과 로아키 팀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2등 팀, 예, 지스타 조직위원회에서 2등 상장을 드림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최고의 1등 우승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발표에 앞서 시상하실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 김용국 국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일단 1등 시상에 앞서서, 예, 국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번 감상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없어, 대본에 전혀 없던 내용이라 당황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잘 봤습니다. 예, 역시 대본에 없던 걸 시키면은 이런 느낌이 발생을 합니다. 자, 코스프레 어워즈 1등 시상식은 우리 김용국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겠고요. 1등은 상금 200만 원과 기념품 및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앞쪽으로 당당하게 멋진 포즈와 함께 걸어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제게임 전시회 G4 2022 코스프레 어워즈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발표하겠습니다. G4 코스프레 어워즈 1등 누가 됐으면 좋겠나요? 뭐라고요? 자, 과연 여러분들이 호명한 분 중에 있을지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 번호 11번 라라님. 아이고, 자, 일단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 전에 뭐 정말 잠 안 자고 너무 급하게, 예, 급하게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 여기, 예예예, 예, 예, 제가 잠깐 들어드릴게요. 한번 포토, 아, 우리 국장님 같이 포토 타임 한번 갖겠습니다. 자, 앞쪽을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체크.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예, 감격의 눈물을 보이고 계세요. 자,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정하시고, 네, 제가, 예, 제가 잡아드릴게요. 잠시만. 자, 잠시 내려놓도록 하고요.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울음 참을 동안 축하드립니다. 상장 1등 위팀은 지스타 2022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에서 본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0일 지스타 조직위원회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1등이라는 이런 큰 상을 주시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019년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굴단이라는 코스프레를 했어요. 이제 그 대회 이후로 제가 뭘 항상 보여줘야 된다, 그것보다 더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에 항상 시달려왔는데 이렇게 노력한 걸 인정받게 되어서 너무 모두 너무 감사드려요. 자, 눈물은 흘리고 있지만 그 표정 그대로 한번 마지막에 포즈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그래도 1등이니까 박수 한번 보내서 포즈 한번 좀 취해볼게요. 자, 세 가지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둘. 자, 불도 켜야지.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또 켜야 돼. 그래요. 이게, 예, 예. 자동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으로 기쁨의 포즈. 하나, 둘, 셋. 예! 1등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예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결선 11팀을 지켜보면서 경연과 시상식 등을 통해 느낀 총평을 한번 들어볼 수가, 아, 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 박상범 기자님 오늘 총평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꺼전, 아, 아, 네, 네, 이제 들어오네요.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특히 최근,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해외 IP보다는 이제 국산 게임 IP를 활용한 코스프레 플레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과 다양한 캐릭터로 멋진 연출 기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프레 어워즈에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트위치를 통해 함께해 주신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 2023년에는요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난 축제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슬사 2022 게임 코스프레 어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자, 우리 참가하신 분들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기쁨의 포즈 한 번씩 예 하시면서 우리 포즈 충분히 늦게 오셔서 못 찍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두 모든 출연자분들 무대 위에서 약 한 5분 정도만 포즈 한번 좀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수상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 아쉽게 수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년을 기약하며 모두 오셔서 저희가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앞으로 오셔서 사진 좀 예 우리 아직 시청자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다니까요. 포즈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상하신 분들도 모두 올라오셔서 한번 같이 다양한 게임의 캐릭터를 모아서 한번 게임에서 만날 수 없는 장면이죠. 오직 지스타 코스프레 어워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 다양한 게임의 세계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사진을 찍고 계시니까요. 충분히 좀 찍을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앞쪽에 계신 분들이 살짝 옆쪽으로 벗어나 주시고 또 앞으로 예, 다른 팀들이 한번 앞쪽으로 와볼까요? 나머지 분들은 약간 양쪽으로 갈라주시고 네, 우리 또 포토타임을 위해서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번에 또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로 뭐 축하도 해주시고요. 네, 좀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멋지게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사이에 서로 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모두 한 번씩 무대를 조금 중앙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